제기하신 문제 제기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듣고 있자니까 정말 참 의원하시면서 하셨던 타인에게 하셨던 지금 8,500만 원의 기사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경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자료 요청 시스템을 통해서 후보자에게 2014년도 기속분에 대한 게 후보자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9월 7일입니다. 이때 1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9월 13일에 서면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귀속소득, 종합소득 신고액에 대해서 왜 이 때문이죠? 9월 13일에 다시 한번 날 별도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및 특강비라는 한 줄짜리 답변을 언제 주셨습니까? 9월 18일 날 주셨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좀 해주셔도 될 얘기 같습니다. 이렇게 일종의 자초위난을 자초해놓고 왜 기자들한테 해명자료 보내는 종합소득 신고사항장을 국회의원이 몇 차례씩 질의를 하고 자료 요구를 하는데 못 줍니까? 자, 전유경 의원님. 그거는 전유경 의원님 질의 시간에 좀 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해 주십시오. 자. 예. 자료를. 아니, 그냥. 아니, 잠깐 좀. 아니, 저 기다리세요. 제 운영장지 얘기하겠습니다. 예. 예. 안 왔어요, 안 왔어. 9월 18일이나 한 줄짜리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다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까지 그렇게 확언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자, 안 왔다니까요. 지금, 내가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거는 내부적으로 각자들 확인해 주세요. 뭐, 받았다는 분 있고, 안 받았다고는 있고, 다 받았다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결론이 안, 박영진 의원님, 죄송하지만, 지금 김연아 의원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 질문하려고, 질의하려고. 예? 30초만 하세요, 그럼. 말씀드릴게요. 이제 신상 발언 없습니다. 네, 아니, 신상 발언이라고 하면 본인 신상 발언. 저 주질이 끝날 때까지만 하셔야 되는데. 신상 발언. 예. 참아주세요. 할까요? 마지막, 예. 예. 신상 발언이라고 하면 본인 신상과 관련돼서 제가 했던 질문과 관련해서 그 제가 팩트를 잘못 체크했거나 문제가 있거나 본인이 명예훼손을 당했거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하시는 거지요. 이걸 가지고서 모두가 다 받은 자료를 가지고서 제가 이 자료도 지금 띄웠잖아요. 일부러. 이거 해석 못 하세요? 이걸 해석 못 해가지고 지금 그 이거를 기자들한테 마치 엉뚱하게 황제 특강 받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이렇게 말씀 들으세요. 말씀 들으세요. 이거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마치면 오늘 아침 자료에 받으셔도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받아도 회계 세무사한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국회 망신도 유분수지 그렇게 해놓고서 왜 후보자한테 탓을 해요. 아, 이렇게 부실검증으로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저 남의 얘기할 좀 들으세요, 제발. 전희경 의원님. 남의 얘기 안 들으면서 말이야. 부실검증 하시면 되겠어요? 예? 국민 앞에 창피하지. 잘 좀 해요. 전화해요. 의원의 명백한 검증을 방해하시는 친구 중에 세무사 있을 거 아니에요. 전화해보세요. 어? 자, 정리 나올 얘기를. 창피하게 이게 뭐야. 전희경 의원님. 창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의원님. 우리가 서로 의원님들을. 저 존중해 가면서 하시자고요. 짧게 하지 마세요. 말 딱딱하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하세요. 국회의원 역할을. 예?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진짜 국회가. 생각하세요. 더 이게 무슨 망신이야. 영권 요청할 자료 제출 영권이어도 댓글을 하신 분보다 훨씬 낫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체키는 이런 체키는 다시 넣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국회가? 동의하기 의원님들의 말씀을 서로 잘 듣고 예. 이해하는 방향으로 존중을 하시자고요. 자, 다음은